협조가 잘 돼.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결국 6시에 못 나갔죠. 집에 귀가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핵! 핵! 동아일보 일면에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 핵 맞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핵 어떤 내용일까요?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북핵 더 심해지면 대한민국도 자체 핵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핵 무장론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건 매우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술핵 배치 가능성도 이례적으로 공개 언급한 건데 물론 북한의 핵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습니다. 당장은 미국의 핵 우산 강화가 최선책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핵 무장은 원론적인 언급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로는 충분히 핵 보유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격. 한겨레신문이 오면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격. 누구의 반격일까요? 민생행보 제기한 이재명 대표. 정치 검찰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반격 개시했다라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야당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라며 공세적인 메시지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12시간 조사 받고 다음 날 시장을 찾은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와 방탄 논란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장면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추적. 조선일보가 오늘 신면에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흥미로운데 누가 누구를 추적한 추적길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어떻게 붙잡았냐? 태국 한인회장 출신 인사를 일주일간 우리 수사당국이 추적했다. 아, 태국 현지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를 조력한 인물이 있었다. 특정을 했고 전직 태국 한인회장이다. 결국 김성태 전 회장의 꼬리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추적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현지에서 나는 불법 체류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불법 체류 여부를 가리는 재판도 열릴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63억 불. 한국경제 오명기사입니다. 대중수출이 마이너스 24%, 반도체 마이너스 29%. 10일간 무역적자가 무려 63억 불. 우리나라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0개월 연속 무역적자 가능성도 전망됩니다. 수출도 0.9%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5개월째 하락세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중국과의 특히 교역은 당분간 더 악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에도 빨간불이 켜진 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